소나타 라인업이나 K5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인피니티나 이런 차종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이 얼마다 이렇게 내가 잘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차종들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유파라미 썸카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아래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잔고장 업기로 소문난 인피니티 G25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은 2011년도에 생산한 2011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약 16만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인피니티 G25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52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인피니티의 G25라는 차량입니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일본 인피니티사의 일본 차량이고요. 국내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잔고장이 좀 없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차들의 이 정말 장점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일본 차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들 하세요. 아, 정말 잔고장은 없이 잘 만든다. 예.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국산 차량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다소 옵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살짝 많이 빠지지만 대부분 일본 차들은요 10년, 20년 해외에서는 많이 주행을 해도 정말 문제없이 잘 주행하는 차라고 널리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11년에 16만 킬로대가 이제 520만 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국산차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산차의 메인 뭐 소나타나 K5 이런 차량들이랑 좀 비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액대 라인업을 비교를 해봐도 뭐 11년 YF 소나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500만 원대, K5도 동급수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인피니티라는 차종 52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성능상 올 양호받기 위해서 하체 쪽에 좀 수리가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입니다. 외관은요 일단 검정색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검정색이고 이 제가 봤을 때 이 인피니티 G25라는 차량의 이 디자인은요 일본차 치고는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일본차들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은은한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 인피니티에서 나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디자인이 좀 세련되고 젊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게 되면 인피니티 로고 마크 보실 수가 있고 이 헤드램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피니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Q시리즈, Q50 이런 차들이 굉장히 국내에서는 또 사랑을 또 받았던 이런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인피니티, 뭐 닛산, 도요타는 일본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이 차량도 지금 연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아무리 정말 좀 관리를 잘해도 이 미세하게 이런 잔 스크래치 정도는 후드 쪽에 몇 곳, 한두 곳 정도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좌측으로 지금 떨어지는 외관 상태는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양호하고요. 지금 앞뒤 타이어는 약 한 3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 휠 쪽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차종이고요. 지금 연식 키로수는 생각보다 적절하게 주행을 해온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이 중후함도 생각보다 소나타 라인업이나 K5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인피니티라는 이런 차종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이 얼마다 이렇게 내가 잘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차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대 가성비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일본 차들이 생각보다 잘 판매가 되는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봐도요,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G25라는 레터링, 중간에는 인피니티, 그리고 이쪽 상단부에는 후방 카메라가 리어 스포일러 아래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의 여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국산차 소나타로 비교를 해봤을 때 소나타보다는 살짝 좀 작지 않나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적재함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작지 않은 느낌인 거고요. 국산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수납하시기에는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현재 떨어지는 외관 상태도요, 이쪽은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휠의 사이드의 기스적인 부분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고 후드 쪽에 뭐 한두 곳 정도 미세하게 스크래치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실내입니다. 일단 옵션이 생각보다 좋네요. 그래서 버튼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게 되면 이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시트가 내 포지션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옵션이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전면부 메인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후방 카메라를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8인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 보게 되면 인피니티 아날로그 시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는 CD 플레이어가 다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토 에어컨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 보게 되면 이 열쇠 시트 양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단부에는 차량의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메모리 시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단 2단 그리고 VDC 기능과 이 핸들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실내에 지금 그 주는 이미지는요 좀 스포츠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공격적이고 이 디자인이 좀 젊은 감성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이제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왼쪽에는 이 볼륨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핸들 조절할 수 있는 전동 핸들식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운행하기에 크게 불필요한 옵션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년에 16만 520만원 이런 관리 잘 된 차들 만나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차종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티의 G25 차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52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